홍보팀에서 올려온 기사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대로 내보내.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도인은 원장이 하다하다 이제 별... 아,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기사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루머를 막는 일이죠. 계속해서 회장님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담병으로 기사로 내기에는 모양새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김사부의 수술을 이렇게 가르칩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원장. 부용주를 제외한 다른 스태프들의 이름은 그대로 기사에 내보냈으니까. 안 그래도 그 친구들 따로 불러서 노고를 취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여건이 되면 본원으로 데려올까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요. 그럼 이만, 내가 좀 바빠서.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원으로 다 데려가다니. 그럼 우리 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엿되는 거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제주는 김사부가 부리고 곶감은 본원에서 다 따먹겠다, 그 얘기죠. 우리 김사부가 키워놓은 젊은 닥터들까지 전부 다 쏙쏙쏙! 우리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김사부한테 이 사실을 알립시다. 알리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요? 뭐라 그러십니까? 에휴, 그냥 냅두세요. 아니, 어떻게 그냥 둡니까?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스포트라이트는 다 지들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가 걱정이에요. 어차피 우린 그거 아니래도 저 손님으로 넘쳐나는데. 아, 그리고 중환자실 두고 맨날 배도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김사부!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부용주라는 이름, 그거 내려놓은 겁니다. 이름 내려놓으니까 어깨가 가벼워지고, 또 성공을 내려놓으니까 자유가 생깁니다. 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김사부! 저희 모두를요? 응.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셨어. 원장님께서. 이번 인공심장 교체 수술에 대한 노고를 취하는 자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알았지? 김사부도 같이 가십니까? 김사부가 도원장이 오랜다고 오겠어? 당연히 안 가겠지. 그렇다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저는 수술에 참여하지도 않아서요. 그럼 이만. 뭐 어차피 핵심 인물들은 여기 있는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은 같이 가는 거지? 과장님, 그럼 전... 종선생은 이 사람들 병원 비울 동안 응급실 당직 좀 서죠. 알았지? 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 환자들도 많고 해서요. 야, 동수야.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어? 저도 회장님 때문에요. 자리를 비우기가 좀 그렇네요. 이봐, 윤서정 선생! 윤서정 선생, 그러면 안 되지! 어? 도인범 선생, 설마 자네까지? 아무도 안 가는데 나 혼자 가요. 아버지도 그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봐! 과장님. 뭐? 나는 뭐 사람이 아니니? 뭐 투명인간이야? 아, 집에 언제 가라고! 뭡니까 이게? 대리 수술을 받은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 중엔 자신들이 대리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소송 직전에 거대 병원에서 입막음용으로 준 액수까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라 뭘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원장한텐 유용한 무기가 될 것 같아서요. 진실을 세상에 밝히진 못했지만 진실을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어? 윤수선 선생? 잠깐만, 잠깐만. 저기 말이야, 이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도원장이 당신들 위해서 축하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다른 누구보다 윤서정 선생은 도원장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김서부님도 안 가시는데 저희끼린 좀 그렇죠. 아이, 나 참. 그 인간은 오라 그래도 안 간다니까는. 어디를? 아이, 깜짝이야. 아니, 어딜 오라 그래도 안 가? 오늘 도원장님이 인공심장 교체 수술 스태프들 전부 서울로 올라오라 그러셨거든요. 도윤아님 왜? 여긴 왜요? 수고한 애들 노고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기사 플레이한 걸로는 이제 양이 안 찬대냐? 왜 바쁜 애들 서울로 오라고 그래? 아, 그러지 좀 말아요 좀. 가뜩이나 애들이 김사부 눈치 보느라고 가고 싶어도 간단 소리도 못하고 있구만. 야, 윤서정. 넌 내 눈치 보냐?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봐, 이봐, 이봐. 이게 눈치 보는 거지 뭐야. 아닌데요, 정과장님. 아니, 그러지 말고 김사부께서 속 시원하게 허락 좀 해주세요. 애들 좀 갔다 오라고. 예? 원래는 수쌤이랑 박은탁 선생까지 다 불렀는데 거긴 워낙에 김사부 골수 팬들이라 씨알도 안 먹히고. 근데 난 왜 뺐냐? 응? 인공심장 교체 수술 축하하는 자리라며. 인공심장 교체 수술 집도회가 난데 왜 나만 쏙 뺐냐고. 왜 이래요. 불러도 오지도 않을 거면서. 불러봐. 가나 안 가나. 예? 불러보라니까. 오실래요? 가지 뭐. 예? 한국 최초 인공심장 대 인공심장 교체술 성공.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인공심장 교체수술 축하 파티라며. 그럼 당연히 와야지. 우리들이 주인공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깨는 일입니다. 14년 전에 부용준을 비겁했고. 사실은 이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고. 침묵했고. 변명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게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래도 이번엔 도원장님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뜻이야? 그래서 나랑 해보겠다는 거? 왜? 긴장되니?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잘 왔어. 이런 자리에 네 스스로 나타났다는 건 결국 자신의 공을 인정해달라는 뜻이잖아. 인정해주겠다고. 이건 또 뭔 개소리냐? 너하고 내가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난 여전히 이 병원의 최고 실권자고 넌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컴백한 최고의 서전이고 게다가 이사장님의 인공심장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드라마틱한 조건을 다 갖춰놨으니 이제 뭐 세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현명하게 생각해. 분열보단 상생의 길을 찾아야지. 상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상생이란 뜻이 뭔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일석이조에 꽁 먹고 알 먹고. 한마디로 서로 간의 실속을 챙기자는 뜻이지. 꽁 먹고 알까지 낼름 처먹으면 그게 멸종이지. 상생이냐? 뭐야? 허기사. 너만 개자식은 아니지. 너 같은 놈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아준 나도 똑같은 개자식이지. 말 좀 순화하자 부용주. 여긴 공적인 장소잖아. 여태까지는 너 같은 놈하고 안 엮이고 사는 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지옥심의 배때기 터지겠지. 상관하지 말자. 그럴 시간에 오지랖 떨지 말고 나나 똑바로 살자. 그렇게 반은 귀찮아서 또 반은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서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니놈이 저지른 그 수많은 잘못 침묵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젠 안 그러고 살라고. 안 그러고 살면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거. 14년 전 내가 바로잡지 못했던 거.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고. 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걸로 날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네가 병원장 연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왜? 이제 좀 겁이 나냐? 외상 전문 병원. 그거면 되겠냐? 아니 뭐? 내가 병원장 연임되면 돌담 외상 전문 병원 만드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 정부 쪽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아는 라인 다 동원해서. 이젠 사람 말귀도 못 알아쳐먹냐? 이게 어디 은근슬쩍 그냥 퉁을 치려고 그래. 네가 원한 게 이거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날 협박하는 거고. 이거 아주 사람 유구멀하게 만드는구만. 어이, 요즘 애들이 너 같은 놈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냐? 노답. 답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냔 말이야. 네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보라고. 그냥 닥치고 조용히 내려와! 추하게 버티지 말고 내려와서!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됐냐? 인공신장 교체 수술 너무 최고였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거대 병원으로 복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그 사연 한 장. 됐어요. 사연 한 장. 그러지 말고 아예 복귀. 나한번 그러지 마. 아 이게.
선생님. 아, 자, 선생님 다들 비켜. 지긋지긋한 새끼. 이렇게 끝까지 날 물먹여? 이게 바로 사필 규정이라는 거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괜찮으세요? 정신이 좀 드세요? 선생님, 여기 어디야? 거대병원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얼음 조각이 덮쳐서 좀 다치셨어요. 야! 지금 많이 부어서 얼음팩으로 감싸놓고 있는 중입니다. 엑스레이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얘들아. 너희들 저 나가있어. 선생님. 내가 들으면 돼. 어서 나가. 표정이 안 좋으시네. 이제 그만 본원으로 올라와라. 어쨌든 이번에 인공심장 교체 수술까지 참여하면서 너도 이런저런 많은 공부도 했겠지. 그쯤 됐으면 됐다. 올라와. 나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보다 아버지 아들로 불리는 게 더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한테는 곧 스펙이었으니까요. 돌담병원에 가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보다 내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스럽고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도무지 어디에서도 안 먹히니까. 그랬는데요, 아버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가 어떤 놈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버지를 빼니까 딱 이만큼이었구나. 그렇게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당분간은 좀 더 내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 말고 그냥 나로. 도인범으로요. 설마 너 지금 돌담에 남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짐 싸들고 올라와. 아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내 말을, 이 아버지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지금부터 제 일은 제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소염제 처방받아서 드세요. 너 당장 이리 안 와? 야, 도인범! 도인범!
다 좋은데요, 회장님? 다음 주 정도면 고로 나가실 수도 있겠어요. 너 도원장하고 한따까지 했다며? 손도 그래서 다친 거야? 참 정보 빠르시네요. 도원장하고의 앙금이 그렇게 쉽게 떨쳐지지가 않아? 너들 둘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치고받고야? 개인적인 앙금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네 말이 옳고 도원장은 그러다 그 말이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의사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회장님, 도원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야? 회장님께 급히 상의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 회장님, 좀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뭔데? 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가 그동안 거대병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왔는지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과 재단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거 봐, 도원장. 전 억울합니다. 부용주 전함이 내민 대리수술 증거는 이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낼 수도 없는 것들 뿐입니다. 부용주 전함이 회장님께 무슨 말을 하건 다 모험입니다. 모든 게 다 심증이고 추측이고 억측에 불과한 겁니다, 회장님. 이거 봐, 김사부는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대리수술은 뭐고 법적 효력은 뭐야? 자네 혹시 무슨 범법행위라도 했나? 응? 그 말을 해보라니까! 여태 한번 제대로 먹었어. 그치? 이유나 좀 알자. 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너 같은 실력으로 이런 변방에서 심지어 돈도 안 되는 외상센터라니. 아이고, 이거 이봐, 도원장. 그 병원 찾아다니다가 길 위에서 죽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 취약층이라는 거 그거 알고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외상센터 하나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뭐 우리 돌담병원 반경 한 시간 내에 있는 그 누구도 병원 찾다가 죽게 되는 일 뭐 그런 일 없게 되었지. 뜻은 가상하다만 너나 그런 뜻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아니 넌 세상 바꿔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냐? 나 아닌데. 뭐야? 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 사는 거고. 미치겠구만. 그 나이에 아직까지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니.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개머풀인다 그러지. 아,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낭만. 낭만. 과연 그런 개설에 동조할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 당장 몸만 고되고 돈도 안 되는 이런 병원에 남아있을 의사가 과연 몇 놈이나 되겠냐고. 응?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아직은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이야. 아, 임범이 포함해서 말이야.
돌담병으로 들어올 환자 총 6명이야. 2명은 화상 입은 상태고 나머지는 저 복합골절에 장 손상 등이 예상되는 중환자들이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오케이? 됐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순 없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라고 말이다. 아, 됐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아니, 내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줘.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 쏘리? 아니, 쏘리 말고. 닥터 캉. 캉 말고 사 뭐라고 했던 거. 아닌데. 빨리. 아니야. 내가 못 들었어. 아하. 아! 아무것도 안 했어. 빨리. 진짜야? 아무것도 안 했어. 계속 강제로 볼 거야. 아니야. 왜, 소리? 왜? 소리?